그 의심이 작년 말에 풀렸습니다. 그 계기가 뭐냐면 작년 12월 14일 날 중앙선관위가 이제 선관위에서 대법원 판사님을 모시고 원고 피고가 다 모여서 이제 재검표 전에 이제 서로 논의하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 자리에도 저도 참석을 했습니다. 아, 변론 준비기일 그 현장에, 예. 예. 근데 거기서 아주 전 깜짝 놀란 정말 어마어마한 이제 얘기를 들었는데 뭐라 그러냐면 중앙선관위에서는 선거인 자료를 보관하고 있는데 누가 이름과 생년월일과 주소 그다음에 언제 그래서 몇월 며칠 몇시몇 분까지 이제 자료를 보관하고 있다. 그다음에 어디서 어느 사전투표소 아이디 아이덴티케이션과 그 사전투표 관리관 이름을 보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렇다면 이 자료와 투표지 이미지 파일을 이렇게 연결을 시키면 누가 누구한테 투표를 했는지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걸 이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가 이제 설명한 가운데 나온 표현입니까? 그렇죠. 그걸 이제 브리핑 차트에다가 브리핑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 변론기일 이제 끝날 무렵에 이제 변호사들이 저 자료를 공유할 수 있게 해달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대법관하고 중앙선관위 직원이 서로 협의를 해서 나중에 보내주겠다. 지금 당장은 안 되고. 근데 나중에 이제 보내준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변호인한테 그 자료를 보고 자료를 달라고 그랬더니 자료 공개는 안 된다고 그래서 제가 받지는 못했는데 지금 그 자리에 참석했던 변호사들은 그 자료를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 특이한 것은 컴퓨터 서버에 보관되는 자료라면은 컴퓨터 서버에서는 시간을 기록할 때 최소 100분의 1초 또는 1000분의 1초까지 기록을 하지 분 단위까지 기록하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올림픽 기록 경기에서 다 1000분의 1초까지 다 판독을 하거든요. 근데 이것은 뭐 그렇게까지 중요한 것은 아니라면 최소 100분의 1초까지는 이제 자료가 보관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서버상에는 누가 어느 순서로 투표를 했다는 것이 다 나오죠. 어느 지역구에. 그리고 이미지 파일은 일련번호가 있기 때문에 그 순서가 또다 나오고요. 그래서 이두 데이터를 매칭을 시키면 누가 누구에 투표했다는 것이 나옵니다. 이것은 정말 우리 대한민국 그 선거에 어마어마한 이제 결점을 나타내는 것이고요. 이것은 바로 대검찰에서 수사를 해야 된다. 이건 법관한테만 맡겨놓을 것이 아니고 검사들이 들고 일어나서 수사를 해서 3.15 부정선거에 버금가는 아니 훨씬 능가하는 이 진화된 불법 투표 부정투표를 반드시 바로잡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제 김영철 저 중장님 말씀을 이렇게 저 제가 들어보니까 2017년 이제 대선에서 QR코드 문제가 됐는데 예. 지방선거에 그걸 계속 고집을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많은 그 신문들이 다루지 않았지만 일부 신문들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그냥 그동안 문제가 됐던 QR코드 사용을 그냥 뭉개고 지방선거에도 그것을 사용한다. 사용할 예정이다. 이런 부분을 보도를 여러 번 했기 때문에 제가 그 보도를 보고 아, 저 사람들이 QR코드를 이용해서 상당한 막대한 수익을 거두고 있구나. 그런 부분을 인지해가지고 얼마 전에 또한번 방송을 그 범죄자들이 되게 편익을 따지지 않습니까? 자기가 지불해야 될그 비용과 그 어떤 행위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편익인데 저 양반들이 그걸 계속 고집한다는 것은 그만큼 그 QR코드를 이용해가지고 국민 개개인의 정치적 선호도를 정확하게 간파를 하고 이제 그것이 예를 들면은 시계열 자료로 대선, 지방선거, 총선, 보궐선거로 축적이 되게 되면은 거의 전 국민들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해서 뭔가 이렇게 목표 득표수를 정하는 데 도움이 될수 있다. 이렇게 볼수 있는데요. 이제 너무 중요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다른 이야기로 넘어가기 전에 예. 그게 이그 부분 2020년 12월이죠.
예, 12월 14일입니다. 12월 14일 날 천대엽 대법관과 변호사들이 직접 과천을 방문해가지고 서브 관련된 걸 보기 위해서 가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가 이제 PPT 자료로 해서 설명을 했다는 거죠. 그럼 그 그렇습니다. 설명에서 한번더 중요한 의미에서 이름 그 포함되어 있던 정보를 한번더 정확하게 김영철 장군님성 목소리를 한번더 들려주죠. 뭐뭐뭐를 갖고 있다고 하더라. 예, 이제 투표 선거인 정보라고 예. 이제 돼 있고요. 거기는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투표인 인적 사항입니다. 거기에는 이름, 생년월일, 그리고 주소가 담겨 있다고 얘기를 했고요. 두 번째는 투표 시각입니다. 그래서 일자와 시간인데, 시간은 시와 분까지만 돼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투표 장소인데요. 투표 장소로 사전투표소 아이디, 그리고 사전투표 관리관의 이름, 요것이 내장돼 있다, 보관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정보 시스를 갖고 있다는 이야기죠. 예. 이제 한번더 말씀하셨지만 한번더 이야기한 것은 그 정보와 또 다른 기표 도장 정보를 조합하는데 그 부분까지 마저 말씀해 주시죠. 예, 그리고 4.15 총선이 끝나고 이제 개표가 시작되면은 모든 투표지는 사전 투표지 분리기, 저희들은 이제 전자 개표기라고 얘기하는데, 중앙선관위는 계속 이제 투표지 분류기라고 그러죠. 그것을 통과하면서 광학 센서를 지나면서 그 스캐너를 통해서 투표지가 이미지 파일로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이미지 파일에 담겨 있는 중요한 세 가지 정보는, 첫 번째가 누구를 찍었는가? 1번, 뭐 2번, 5번, 뭐 여러 지역구면 지역구 후보자들이 있기 때문에 누구에게 기표했는가가 이제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청인이라고 해서 밑에 관리관인 해서 도장. 사전투표 관리를 하는 그 사람의 도장이 찍혀 있죠. 그러니까 어디서 투표했다는 것이 나오고요.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이 QR코드죠. QR코드에는 일련번호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일련번호를 쭉 소팅, 오름차순으로 소팅을 하면 투표한 순서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선거인 정보도 시간차가 있기 때문에, 시차가 있기 때문에 순서가 나오고, 이미지 파일도 순서가 나오기 때문에 그두 자료를 딱 대조를 하면 누가 누구한테 기표를 했다는 것이 나오는 것이죠. 특히 이제 QR코드의 일렬 번호가 그런 정보를 제공하는데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겠네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선거관리위원회 갖고 있는 선거인 정보와 그다음에 기표에 관한 이미지 정보를 합치게 되게 되면 이제 비밀 선거가 파괴가 된다는 이야기죠. 맞습니다.